저희가 지금 이게 굉장히 날치기 통과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 법이 마치 우리가 막 악법을 그냥 통과시는 기준처럼 말씀하신 거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던 거고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심의를 기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가 될 수 있습니까? 2020년 11월 31일 1차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가셨습니다. 2022년 12월 7일 2차 법안심사도 나가셨고 12월 26일에 3차 법안심사도 나가 하셨고 2023년 2월 15일 4차 법안 심사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소위를 했는데 노동소위에서도 이 법 상정하자마자 나가셨어요. 그리고 안건조정소위가 15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날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안건 심사하시다가 또 바로 나가셨어요. 상정하시다마자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날치기가 됩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됐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심의도 안 하시고 나가셔놓고 지금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 의사 하시고 나가서 기자회견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쪽에서 심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법안 심사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라고 저도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날치기 통과가 아니고 올바른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안건 심사 소위에서도 15분 만에 끝난 거는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셨고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는 우리 노랑보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 통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